왜요? 정 팀장 말고 제가 직접 와서 놀라셨습니까? 예. 왜 숨깁니까? 숨기는 거 없습니다. 뒤늦게 죄책감 드세요? 동업했던 친구라서. 죄책감이 오래됐지요.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. UDC한테 양심이 너무 찔립니다. 고 선생님은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. 힘 없는 쪽에 서봤자 또 당합니다. 힘 있는 쪽에 서세요. 못하겠습니다. 그래요. 고 선생님 책임감은 딱 그 정도군요. 알겠습니다. 그만하시죠, 그럼. 감사합니다. 그럼 이 일은 비밀로. 뭐예요? 봉 소장님. 뭐야? 아, 그간 오셈에 필요한 정보를 주셨던 우리 고영길 선생님. 너무 몰아하지 마세요. 수은 중독으로 산재됐다고 입이 풀칠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? 나라에서 못해준 거 내가 대신해준 거니까. 가지마. 야, 보성구! 쌤, 뭐라고 좀 해봐요. 똑같아, 10년 전이라. 친구 하나 설득 못해서 어떡합니까? 우리 TL 이미지가 자꾸 깎이지 않습니까? 시 나갈 때마다 미리 알려드렸잖아요. 원천 봉쇄를 하셔야죠. 아니면은... 아니면요. 또 용역 깡패 부르고요. 저 그럼 일 못합니다. 아니죠. 끝까지 책임지셔야죠. 보정구! 정다가 형 왜 여기 있어? 형 왜 저 새끼랑 있냐고! 아니지. 형! 아니지! 조용히 나가주세요. 팀원들한텐 비밀로 하겠습니다.